이제 남자 단식의 3세트가 펼쳐지겠습니다. 다비드 사파타와 고상훈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사파타 선수는 1세트 남자 복식에서 엄상필과 짝을 이뤄서 10대 10으로 1세트를 패했었는데 3세트 남자 단식에 임합니다. 사파타 선수가 첫 세트에서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죠. 네. 약간씩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오늘 출동량 제대로 되질 않네요. 네. 두 번째 같은 방식으로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뒤쪽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1세트 때도 먼저 나와서 초구 공략이었는데 3세트도 마찬가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 고상훈이 단식 4승 3패, 복식에서 3승 2패, 하이런 7점입니다. 자, 키스가 오! 살짝 키스했지만 성공! 네. 네. 조금 위험한 지금 두께에 맞으면서 상당히 예리하게 네. 진행이 됐는데 지금 살짝 키스가 났어요. 네. 행운의 득점으로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 고상훈 선수. 그 행운이 연속 득점까지 열립니다. 고상훈 뒤돌리기 키스 피했고요. 두꺼운 두께로 연속 3득점. 일목적구가 내 공보다 먼저 진행이 되게끔 아주 두꺼운 두께 사용을 했어요. 네. 옆돌리기. 네. 대회전. 살아가는데요. 네. 갑니다. 성공합니다. 알맞은 힘 배합으로 빠질 수 없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예. 네. 팀원들은 술렁이고 있지만 본인은 표정 변화가 1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3회전으로 시도가 됐는데 각도 형성이 너무나 좋았네요. 네. 1이닝 시작과 동시에 5점 몰아칩니다. 그리고 6점. 출발이 잘 되고 있는 고상훈 선수의 공격. 예. 난구도 풀어내면서 이렇게 득점이 쉽게 되면 자, 너무나도 좋죠. 네. 지금도 어려운 배치가 아니에요. 오, 8점까지 우리 가나요? 8점까지? 뱅크샷? 네. 갔어요. 네. 예. 지금 이렇게 약하게 시도를 한 건 조금 강하게 되면 분리각이 더 커지고 네. 회전량이 남아있으면 아래쪽으로 이제 빠져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조금 약한 힘이 전달이 되긴 했는데 득점으로 지금 연결이 됐죠? 그렇습니다. 두 공이 지금 붙지 않았나요? 지금 바로 공격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행운의 득점이
네. 1이닝 때 8점을 몰아치고 이제 자리로 돌아가는 고상훈. 이제 조금 웃습니다. 8득점 하고 난 이후에는 뭐 안도의 한숨을 한번 쉬어도 되죠. 네. 다비드 사파타 2이닝. 아, 사파타 선수가 더블 쿠션을 시도를 했는데 내공의 각도가 지금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두께에서 휘어짐이 좀 더 많이 만들어져야 했던 방식이 필요했네요. 그렇죠. 1이닝 때 8점 몰아친 고상훈. 자, 2이닝은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더블 쿠션. 네, 지금 시도를 했고. 네. 각도가 좀 모자람이 있었죠. 그렇죠. 자, 운영을 한번 해주는 공격 시도였는데. 투 쿠션으로 맞으면서. 사파타 선수가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하게 밀어주는 되돌리기. 네. 네. 다시 돌아와서 성공하는 사파타. 스피드를 아주 알맞게 사용을 해줬습니다. 예. 뒤돌리기로 추격을 하기 원하는 사파타. 성공합니다. 빠질 데가 없다 생각을 하고 공격을 했는데 지금 빠질 수도 있었던 장면이 나올 뻔했습니다. 예. 좀 위험했어요. 그렇죠. 너무 코너 쪽으로 깊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한순간 득점이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예. 뱅크샷 시도. 아, 행운의 득점도 나올 뻔했는데. 원뱅크 걸어치기 코너까지 진행을 너무나도 잘 시켜줬는데. 네. 키스를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네. 고상훈의 빗겨치기. 자, 투 쿠션이네. 네. 불안한 자세에서 스트로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얇은 두께에 맞으면서 바로 투 쿠션. 네. 지금 아래쪽에 목적구가 두 개 모여 있죠. 예. 자, 사파타 선수 기회입니다. 뱅크샷. 맞지 않는군요. 아래쪽 쿠션이 먼저 맞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들어가면서 노란 공이 살짝 맞아 버렸습니다. 네. 8대2로 앞서고 있는 고상훈. 너무나 아쉬운 장면이 나오고. 네. 맞지 않는군요. 고상훈 선수 첫 이닝에 8득점을 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실수가 좀 많아지고 있네요. 네.
사파타의 5이닝. 뒤돌리기를 길게. 사파타가 차곡차곡 따라붙습니다. 3대 8. 뱅크샷인데요. 맞지 않는군요. 지금 아주 잘 걸어치기를 해줬는데, 네. 너무나도 아쉬운 장면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하피하비 표정 보세요, 뒤쪽에. 불러낸 제스 선수들이 뭐 몸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횡단샷 성공하는 고상훈. 1이닝 네. 8득점, 2, 3, 4이닝 공타. 5이닝에서 드디어 득점하는 고상훈. 9점째. 횡단으로 하나 잘 풀어졌는데. 땅콩 배치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지금 배치 고상훈 선수가 왼손으로 공략을 하다 보니까 네. 자세가 나오네요. 그렇죠. 뱅크샷인데요. 맞지 않습니다. 진행은 좋았는데 회전이 약간 모자람이 보였습니다. 네. 사파타 성공. 두꺼운 두께로 빗겨내면서 빨간 공 키스 확실하게 빼냈죠. 네. 자연스럽게 포지션까지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역시 연속 득점 성공. 두께가 조금 얇은 두께에 맞으면서 키스의 위험이 보였는데, 예. 그래도 뭐 이목적구를 찾아가는 득점은 확실했습니다. 그렇죠. 넉 점차 추격. 옆돌리기. 네, 짧게 시도했죠. 예. 자, 석 점차로 추격합니다. 사파타도 6이닝에서 3점을 몰아칩니다. 두께를 공략할 수 있나요? 자, 앞돌리기 짧게. 진행 괜찮습니다. 네, 갑니다. 성공! 아, 네. 9점 차. 사파타. 약간의 회전량을 이용하면서 아주 얇은 두께. 섬세한 공략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사파타 선수. 네. 뒤돌리기로 이제는 한점 차까지 압박하는 사파타. 지금 뭐 두께도 좋았지만 힘 배합을 너무나도 좋게 만들어주면서 다음 공 완벽한 포지션 다시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제는 동점 기회까지 잡은
다비드 사파타. 뒤돌리기로 9대9 동점을 만들 준비. 9대9 동점. 6점 몰아칩니다. 고사근 선수가 잠깐 주춤한 사이에 사파타 선수가 완벽하게 자신의 모습을 찾아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앞돌리기로 네. 짧게 시도를 하네요. 네, 스트로크. 앞돌리기 성공으로 역전이 가능하군요. 아주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자연스럽게 밀어주면서 네. 뭐 완벽한 진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빠질 곳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타임아웃, 사파타. 직접 공략보다는 지금 뱅크샷 좋아 보이는데요. 네. 코너 쪽으로 투뱅크. 네, 상당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네. 한 점을 앞서고 있는 사파타. 석점까지 앞설 수 있는 기회. 그렇죠. 고상훈이 1이닝 8점을 몰아쳤다면 뭐 사파타는 지금 6이닝에서 9점을 몰아쳐요. 한번 이런 찬스가 오게 되면 뭐 충분히 다득점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네. 자, 사파타 선수의 집중력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3세트 승리까지는 석점 남은 블루언리저 2의 사파타. 벤치 타임아웃. 뱅크샷을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할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겠습니다. 예. 엄상필 주장이 나와서 바라보고 갑니다. 10초 남았어, 10초 남았어. 한 명만, 한 명만. 자, 빠르게 선택을 하라는 또 엄상필 주장에 지금 말이 좀 살짝 들리는 모습이 보였고요. 네. 쉬운 쪽으로 선택을 하기에는 지금 두 공이 진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자, 오른쪽 회전을 사용하는 방향을 선택을 했습니다. 성공하면 셋 포인트 만드는데요. 셋 포인트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도 6이닝 9점 몰아친 사파타. 각도를 잘 잡아냈는데, 빨간 공이 맞지 않고 노란 공만 맞았어요. 네. 약간 짧게 진행이 되면서 아쉽게 득점 행진이 멈추고만 해요. 그렇습니다. 팀원 모두가 아쉬운 사파타였습니다. 그렇죠. 워낙 뭐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네. 있다가 뭐 득점이 되지 않았던. 이제는 추격자가 되고 있는 고상훈. 고상훈 선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좁은 각 빗겨치기 잘 맞춰냈습니다. 네. 크미스가 역돌리기를 끌어내는 시도를 했는데 네. 중요한 순간에 또 큐미스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12대 10 앞서는 사파타. 사파타 선수에게 더욱더 좋은 기회가 지금 넘어갔죠? 네, 힘있게 많이 돌립니다. 자, 3회전. 예. 가나요? 갑니다. 자. 접근. 오! 네, 맞지 않습니다. 아. 지금 들어가면서 득점이 되지 않았는데, 아,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서는 각이 없었어요. 네. 오. 네. 아. 예. 본인 나름의 스페인 언어로 아쉬움을 표해봤던 사파타. 이렇게 되면서 지금 고상훈 선수에게 뱅크샷 기회가 넘어갔죠. 네. 다시 한번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렇죠. 자, 고상훈 선수. 짧은 쪽보다는 대회전으로 뱅크샷. 나오는 각도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네, 선택을 했습니다. 네, 동점을 향해 가는 뱅크샷. 네, 그러나 와, 성공합니다. 네. 그리고 살짝 인사. 뱅크샷 성공. 상당히 큰 행운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짧은 각으로 진행이 되고 득점이 되기 쉽지 않았어요. 네. 아, 절묘하게 키스가 난 이후에 행운의 득점으로. 이게 행운이죠. 네. 12대 12 동점. 되돌리기. 네. 잘 돌아오는데요. 그러나 네, 맞지 않았어요. 벤치에 임정숙 선수가 엄청 아쉬워합니다. 아, 고상훈 선수 미안함이 너무 생각이 많았나요? 네. 지금 뭐 득점을 꼭 할 수 있었던 그런 배치이고 꼭 네. 해줘야 되는 순간이었는데. 그렇죠. 아, 지금 맞춰내지 못했습니다. 뱅크샷이 된 사파타 성공하면 세트 포인트. 네, 가로막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정면에 또 맞는 두께. 아래쪽에서 올라오면서 다시 키스. 참, 사파타 선수도 분명히 한번 좋았던 흐름이 있었는데 네. 한순간에 흐름이 바뀌면서 자, 마지막 지금 나머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아, 두 선수 어떤 선수가 뭐 가져갈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네요. 네. 그 예전에 그 어린이 놀이 중에 흙을 쌓아놓고 막대기 꽂아놓고 흙 이렇게 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마지막까지 그 손가락으로 빼는 그런 흙이 있었어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놀이 아세요? 그럼요. 네. 네. 놀이터에서 했던. 자, 지금 기회는 사파타 선수가 예. 잡고 있는데. 성공합니다. 아, 흙 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득점 한 점 뭐 쌓일 때마다 정말 뭐 찌릿찌릿한 네. 지금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점 남은 사파타. 옆돌리기 시도. 세트 포인트로 못 갑니다. 참 두 선수 다 정말 긴장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네요. 예. 사파타 선수가 지금 이런 기본 형태에서 정말 실수가 적은 선수인데 네. 네. 이 팀리그 자신의 어깨에 뭐 팀원들의 목까지 어느 정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성공. 경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13대 13. 이 오늘 경기에
3세트에 패하는 팀은 뭐 어찌됐건 약간의 좀 데미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워낙 박빙의 승부. 두팀다 사실 경기 뭐 초반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번 시즌 뭐 포스트 시즌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전반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두 팀이죠. 세트 포인트. 조상훈. 이두 팀이 아주 치열한 지금 접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라운드 맞대결 이두 선수가 한 적이 있는데 고상훈이 15대 2 대승이었는데 오늘 3라운드 대결에서는 14대 13 박빙입니다. 마지막 한 점. 3세트 고상훈의 마지막 한 점. 자, 빗겨치기인데. 가나요? 하지만 빗나갑니다. 지금 고상훈 선수가 빗겨치기를 짧은 각 시도를 했어요. 회전을 이용하면서 지금 이 각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좀 착각을 하지 않았나 보입니다. 볼 수도 없고 안볼 수도 없고 네. 긴장되는 거의 마지막 3세트. 사파타가 동점 만듭니다. 그리고 사파타도 세트 포인트. 전체 승패를 떠나서 3세트 패한 선수는 오늘 좀 이불킥 좀 하겠는데요. 14대 14. 떨리긴 양 선수 마찬가지. 벤치도 마찬가지. 팬들도 마찬가지. 자, 지금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단한 점으로 지금 이번 세트 승패가 결정이 돼요. 세트 스코어 1대 1. 3세트 14대 14. 마지막 한 점. 자, 사파타. 부드럽게 시도를 했는데요. 사파타의 아니에요. 이제 고상훈 쪽으로 넘어갑니다. 아, 사파타 선수. 방금 실패 이후에 자리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눈이 커진 모습이었어요. 맞아요. 심호흡하고. 임정숙, 박한기, 레펜스 다 일어났고. 자, 대회전 짧은 각. 14대 14에서 자. 고상훈. 자, 고상훈. 고상훈. 아하! 이제는 사파타 기회. 참 어렵습니다. 지금 짧은 각. 두 선수 다 지금 짧은 각에서 전혀 짧게 만들어지지 못했는데. 네. 이번에는 해결이 되나요? 자, 되돌리기. 자, 가나요? 갑니다. 갑니다. 자, 성공! 네. 3세트 명승부. 서로 떨리는 대결. 사파타가 15대 14로 승리하면서 1세트를 뺏겼던 블루원 리조트가 2세트와 지금 3세트를 가져오면서 세트 스코어 2대 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정말 명승부였네요. 두 선수 다뭐 마지막까지 가는 혈전을 펼치고, 자, 한 점차 승부를 가져갔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